그저께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. 그러자 곧바로 은행들이 줄줄이 이자를 내렸는데 당국의 시장 개입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성훈 기자. 네, 김성훈입니다. 네, 대출금리 내린 은행들 어떤 곳들입니까? 네,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어제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0.36%포인트, 변동금리는 0.3%포인트 내렸습니다. 이에 따라 고정금리 상단은 5% 중반대에서 5% 초반대로, 변동금리도 상단이 4% 중반대에서 4% 초반대로 낮아졌습니다. 전세대출 역시 일반 전세는 0.41%포인트, 청년 전세는 0.32%포인트 금리를 하향했습니다. NH농협은행도 모레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0.1%포인트 높입니다. 이에 따라 대면 가입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는 최고 1%에서 1.1%로 올라갑니다. 이 밖에 신한과 하나, 우리은행도 가상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네, 금리가 내려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기는 한데 이게 금감원장이 경고성 발언을 내뱉은 것과 엮이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네, 은행들은 저마다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.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을 두고 일종의 구두경고를 하자 은행들이 꼬리를 내렸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.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뒤 첫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소비자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.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이런 대출금리 압박을 두고 예대금리 차 확대 속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당국의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